진짜 박혜진을 닮으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설렜고.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하고 대회가 있으면 다 나가서 보세요. 고1과 고2의 모의고사와 수능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생명과학 열심히 하냐?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입시 질문을 모두 다 해결해드릴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지혜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혜림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뭔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 대입 준비할 때 도움이 된 활동이 뭐냐 이거겠죠? 소논문 대회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희대학교 출신의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썼어. 이분들이 익숙한 책을 내가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뽑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제가 학생회 했고 선명회장 했고 방송부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깔려 있어서 생기부가 좀 장수도 나오고 자소서 쓸 내용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 최대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하고 대회가 있으면 다 나가서 보세요. 다음 질문 갑시다. 논술은 언제부터 할까요? 논술 준비했던 친구 있어요? 나는 논술 준비 한 번도 안 했어. 전 했어요. 난 다 했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네. 학교 방과후만 1년 했는데 논술은 할 거면은 좀 제대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솔직히. 고2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 그 논술은 딱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자기에 맞는 대학교가 있어요. 6논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신기하게 붙는 거는 진짜 한 개? 이렇게밖에 안 붙어 대학들이. 고2 때 자기한테 맞는 학교 찾고 고3 때 준비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중요한가요? 고1과 고2의 모의고사와 수능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진짜 못 봤거든? 고3 때 갑자기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 평가원 거랑 교육청 거랑 문제가 확실히 다르거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하는 모의고사는 저는 고3 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서 쌤들이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제가 수능을 말아먹었거든요?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 못 나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 진짜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 시험이야. 모의고사는 모의일 뿐 실전이 아닌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수능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할까요? 내신을 먼저 챙기고 일단 내가 수능을 봐도 수시는 넣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는 정시로 맞아. 갔지만 6개를 다 썼거든. 좀 수능날 되게 그 생각보다 그 압박감이 엄청 심해요. 내가 수능을 망해도 수시 넣은 대학 여기는 가니까 맞아. 그런 편안함 때문에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수능 100% 이런 거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수시 6개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일단 쓰고 봐야지. 네, 일단 쓰고. 수시 카드 6개 어떤 비율로 지원했는지. 6학종입니다. 6학종. 5학종이 1교과. 저도 6학종이었어요. 어땠었어? 상향, 적정, 하향? 상향 3, 적정 3인 것 같아. 반반. 나는 상향 1, 적정 3, 하향 2였는데 하향만 붙었어. 하향만 이게 붙었어. 제일 나아요. 상향 1, 적정 2, 하향 3? 근데 저는 상향 6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말릴 정도로 그 정도로 높게 썼는데 두 개 붙었거든요? 상향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인생 않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건 언니가 썼던 것처럼 적정 속고 하향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생기부 양과 질 뭐가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굳이 고르자면 질을 먼저 관리해라. 나는 양. 내가 그 평가하는 사람일 때 장수가 부족하면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장수가 많으면 얘 어디 내용이 괜찮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것 같은데 일단 양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내용이 좋은 게 효력이 있지 않을까. 비주류 과목도 열심히 해야 하나요? 비주류 과목은 약간 은미체 이런 거? 대외국어? 국가로 따지면 생명과학, 그치. 이런 거. 나는 생명과학 열심히 한다고 고2 때 욕먹었거든? 왜 생명과학 열심히 하냐?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해라. 근데 고등학교 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비주류를 당연히 주류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죠? 다 잘하면 좋은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주요 과목이 점수가 나와야 중간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쵸. 너무 못하면 또 안 돼. 대학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학이 큰데 아니에요? 크게 공부하라는 곳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와서 너네 때가 좋은 거다 이러면 진짜 이해를 못했었거든? 맞아. 내가 지금 그럼 확인했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고딩 때는 공부를 하는 게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버틸만한데 양은 많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나요? 난 안 했습니다. 나도 안 해. 공부를 하기 싫다는 마음 자체가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는 난 놀았었어. 이거 약간 꿀팁인데 모의고사 본 당일에 친구들이랑 노세요. 고3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파티 했었어요. 그건 일반적이진 않다. 그래야 살맛이
나들아. 여대 어때요? 공학 어때요? 공학 어때요? 나도 궁금하다 이거. 나는 여중 여고를 나온 상태에서 공학 대학을 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로망이 많은 상태에서 대학을 갔는데 로망이 깨졌던 순간이 다른 성별에게서 되게 인간적인 미를 느꼈을 때인 것 같아. 여대는요 진짜 편하긴 해. 이것만큼 장점이 있을까 싶어. 이것보다 좋을 게 더 있을까? 둘 다 좋은 것 같아. 그냥 자기 취향 차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파생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 유정 선배 있어요? 시즈 인 더 트랩에 나오는 우리 단과대학에 유정 선배라고 불리는 남자 선배가 있었어. 내가 그분 세터에서 봤는데 진짜 박해진을 닮으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설렜고 이분이 진짜 계시구나. 근데 바로 군대에 가서 보고 계시나요? 연락하세요. 잠들지 않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나는 아예 교실에 의자를 없앴어. 왜냐면은 내가 정시를 조금 늦게 결정한 편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왜냐면 난 나를 안 믿었거든. 나는 앉으면 내가 잘 걸 알아. 점심 먹고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절대. 차라리 그냥 의자 없이 처음부터 서서 공부하는 게. 나는 그 시중에 졸음껌이라고 팔아요. 매운 거? 응. 그게 진짜 좋아. 내가 그거를 3개씩 씹어 먹거든, 졸릴 때. 다른 애들을 내가 다 먹여봤어. 한 개만 먹어도 못 버티더라고, 애들이. 매워서. 그래서 한 진짜 박스로 사갔거든, 나는. 근데 이빨은 좀 많이 썩었는데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 졸음껌 괜찮습니다, 여러분. 졸음껌 보고 있나요?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을 하면서 제 경험담을 끌어내니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처의 청춘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풍요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난 사실 18학번 화석에 길러들어든 나이라서 사실 좀 이제 내 말이 도움이 될까 걱정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안 밝혔는데 제가 교육학과예요. 그래서 교사를 꿈꾸는 애인데 제 사례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말했듯이 궁금한 게 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2탄도 기획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박수하고 끝낼까요? 다들 고마워요, 봐줘서. 안녕. 안녕. 중간에 캡처하지. 지금 현재 배터리를 갈러간 상태입니다. 김현서양이.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맞아, 솔직히 들어도 안 해. 맞아. 그리고 학종은 운이야. 운이 따라줘야 돼. 물론 실력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